자, 오늘 뭐 뭐죠? 엔디 엔디 잠깐만 잠깐만 다시 좀 못 올라와. 준수야 너가 이거 마이크 좀 잡아드려. 파워 온. 오케이 파워 온. 다시. 좋아 좋아. 자, 오늘 뭐 뭐죠? 오늘은 비비큐 순살 프라이드 양념 피자 감자 피자. 네. 네. 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다리까지 네. 여러분들, 네.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 할게요. Power up!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손이 진짜 작다. 이거 완전 남아, 이게. 근데 손 길어요. 아, 길어요?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저 이제 곧 결혼해가지고, 누구와도 손을 맞출 수 없어. 그런, 예. 혹시 맞박이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요? 손. 아, 손 크기? 제가 더 커요? 아니. 우와, 진짜 기네. 진짜 기네. 맞박이가 손이 작은 건 아니잖아. 그니까. 근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저도. 오, 이제 기다. 아, 주먹은 작네. 딱네. 그니까, 왜냐면 여기가 깡말라서 그래. 요게 지금 자메이카 통다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몇 개 있냐면, 네 개인가요, 혹시? 네 개일 겁니다. 어, 네 개면은, 아, 한 명이 못 먹는 거. 아, 저는 안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 저 괜찮습니다. 아니 왜요? 아 근데 혜디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누나는 닭다리 네 조각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 한.. 이건 네 조각이야. 아 그걸로? 아 이걸.. 이건 닭다리가 아닌데. 튀긴 거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 아 취향은 확실하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드실 분들만 드시면 될 것 같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드실 분들만 드시면 될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아니 저만 드실 분이야. 아 근데 맞지. 드실 분들만 드세요. 아, 왜냐면 형이 뭔가 말하는 게 뉘앙스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들길래. 네, 편하게 드세요. 네.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어디 살아? 저는 안양 살아요. 광명역 주변. 광명. 오, 가깝네. 가까워요. 혜진님은 혹시 어디 사는지 얘기 물어봐도 돼요? 비밀. 아 금지. 금지. 아, 아직 어디 사는지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친해지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역겜들의 형님. 네. 방송에서 이제. 아니 비방에서는 안 물어보지. 근데 그게 맞긴 해. 내가 비방으로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아, 벌써 두 번 차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마음의 문을 열라 하는데 형님이 자꾸 아 이건 안 되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형님한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맞잖아요. 편하게. 나도 되나? 괜찮지? 그게 더 편하겠지, 그지? 존댓말 하는 거보다. 네. 오케이, 오케이. 허락받았고 그러면. 혜디님 몇 살이에요? 32. 아, 진짜 너무 동안이다. 누나. 누나라고 해라. 아니, 누나라고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네. 너무 동안이야. 아, 그건 맞아요. 아, 힘들더라, 그런 사람들. 아,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방지고 알지? 네. 그래도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건데 사람들 다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더 보겠지만 맞아요. 누리는 아예 마음이 없더만. 관심도 없어? 아 힘들어? 이거 다 먹은 거 아니면 먹을 사람 없는 거로? 네. 왜 준이 형이 별로 안 좋아해? 네. 소리 안 드세요? 네. 뭐. 아빠 짠 한번 하자. 네. 아니 이게 원래 제일 맛있는 건데 원래. 참. 아니 어쩌다 왜 이런 거 안 좋아해? 이거 맵지 않아? 안 매워? 어 잘 드신다. 딱 네 개인 된 이유가 있네요, 근데. 꾸꾸형하고 맞방에는 살 뺄 생각 없어요? 이런으로하는 거야, 줄자 너고 실례야. 이건 지금 다이어트 중인 거야. 아. 너 왜 실수하는 거야, 너? 지금 아 지금 열심히 하는 건데. 몸매 관리 중이시구나. 아, 그래서 튀긴 거 먹잖아. 그러면은 보통 방송 시간 때가 몇 시야? 몰라. 아 준수는 최근에 핀파티 어디까지 찍었어? 강화 잘하는 사람? 와, 또 그 프레임. 아니, 근데 약간 롤 멜망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1회 때 이제 우승 한번 했고 그리고 푸드컵에서 최대 4강 아니다, 그 프로파라는 대회에서 2위 마빠이가 그때 우승했고 제가 그때 2위 한번 했고 뭐 푸드컵 이런 거 대회에서도 8강 이상은 다 항상 무조건 무조건 이주했고 그래도 왕가는 못 드는 약간 조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멸망전 우승했다니까. 그 트로피 알 수 있어. 아 그래도 트로피 줬어요 형님 그거?
예. 네. 안 만든다는 거 협박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왔더라고요. 예, 네, 다행히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대회에서 강한 게 너잖아. 너같이 그런 건 대회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너는 그래. 이제 그 뽀로빠 우중. 나는 맛방인 잘하는 거나. 맞지. 이 티어 중에 황이라고. 우질 맛방 이렇게. 모친수 3위? 모친수 3위가 누구예요? 아니 모친수 그거 있어. 내가 왜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알고 한 대는 대가 하나 있었어. 거기 몇 등 했어요? 형님 우승했어요? 아? 우승했어요? 아예 조경한테 바로 닦였지. 조경이 조경은 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안 봤어. 아 얼굴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모친수는 봤어. 모친수는 봤어? 그때 너가 봤을 때 내가 압도적으로 막 그건 없었지. 나는 고토님. 고토님이 제일 못생겼어? 1등? 너 되게 냉정하다. 할 말은 다 한다 혜리가. 고토님. 고토 가만히 있다가 1등 했어 갑자기. 아니야. 그거 안 답할 거. 왜냐면 이미 그때 우리가 다 나왔던 거니까. 거기 또 1위가 그렇고 또 2위도 그래서. 봉준이. 나는 막방이 막방. 나 너는 이런 데에는 안 나가요. 아 조경훈. 아 그다음 2위가 조경훈. 2위가 조경훈. 아, 1위가 고토, 2위 조경훈. 그다음에. 아니 형님 이게 지금 형님이라고 안 보일 수 있어. 이게 완전 벗어줘야 돼. 근데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어 왜냐면 지금. 왜냐면 조금 더 어쨌든 아이템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 어 헷갈리는 있잖아. 노템으로 아니 헷갈리는 헷갈리 있잖아 형님. 장난치나 씨. 어제 헷갈리는 거 이제 노템. 아니 한번 나 너가 한번 나 실제로 한번 봐줄 수 있어? 진짜로 내가 그렇게 좀 못생겼는지. 냉정하게. 냉정하게 봐. 냉정하게. 내가 원래 그 어렸을 때 별명 김우빈이었어. 그거만 알아. 한번 해봐야지. 헤디 한번 봐줘요. 지금 보고 있어 난. 난 보여 헤디가. 아 전면 봐줘 언니. 어. 아 근데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 근데 피부 진짜 개좋긴 해. 맞아. 진짜.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거기서 넘사병 아니야 내가? 응. 오. 봉준이도 실제로 봤어. 봉준이 실제로 봤어? 응. 어때? 봉준이가 나보다 훨씬 위지? 응. 와. 아, 진짜 맞잖아. 이제 나오네. 안 해. 야. 근데 거짓말할 애는 아닌 거 같아. 거짓말 절대 안 하지 여러분들. 맞아 솔직한 스타일이야. 일단은 뭐 저희가 여러분들 이게 거의 다 먹은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조금 한번 의사를 물어볼게요. 다 드셨나요? 네, 전 다 먹었습니다. 네, 다 드셨나요? 네. 다 먹었나? 예, 아니 형 다시 드셔도 돼요. 좀 더. 아, 네, 다 먹었습니다. 형 다시 드셨나요? 네. 다 드셨나요? 예, 전 다 먹었습니다. 예, 저는 다 했다 지낸 걸로.